추모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추모제 아니요, 추모. 말하자면 재산 날로 봐야 되는가? 네, 그런 생각으로 하면 되죠. 모든 국민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 추모제를 지내는데 참가하는데 그 기원을 한다든가 그 좋은 뜻으로 생각해서 참석했습니다. 단종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단종 비 그 정수 나오는 사실 역사에 묻혀져 있었습니다. 어린 나이 18세 때 영도교에서 단종과 이별을 하고 이별하신 지 한 4개월 만에 단종이 돌아가셨어요. 영월 청령포에서. 그 이후로 이곳 동방봉에서 64년간을 지압이 한 남자를 위해서 고굴하면서 명복을 빌었던 정말 어떤 정절과 충절의 어떤 그런 귀감이 되는 그런 그 순간분이 아닌가 해서 이번 행사를 갖다 하게 됐습니다. 아주 뜻깊습니다. 제가 다른 사회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오늘 이 단종대왕비 참 추모제에 제가 또 초대돼서 사회를 본 건 또 저의 기록이 또 되겠지요. 하늘에 계신 단종대왕께서 흐뭇한 마음으로 아마 내려다보실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런 정순왕후의 숭고한 뜻이 계속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. 단종비 정순왕후 간택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가하게 됐어요. 제가 부석 쪽에 좀 관심도 많고 그래서 한번 이참에 체험한다는 생각을 갖고 참여하게 됐어요. 앞으로 뭐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 좀 배울 것 같아요. 다른 후보자들께서요 다 이쁘시고 장기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꼭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못 하겠는데요.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담담해요. 마음을 비우고 꿈이 약간 영화배우 쪽인데 정순왕후를 연기하면서 제 자신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간택되면 좋겠습니다. 잘하면 상 타고 못하면 그냥 무대에도 나가보고 이렇게 한복도 입어보고 그냥 다 재밌고 특별한 것 같아요. 수고하신 우리 여섯 분 심사위원님들이 저희 한마디 의견과 교환도 안 했는데 거의 그 비슷한 결과를 도출한 것 같습니다. 그러시군요. 시원섭섭하고 또 기분도 좋고 하네요. 하창생활 동안 정말 뜻깊은
그런 일을 했던 게 정순왕후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. 한결 보탬이 된 정순왕후로 기억되고 싶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긴장되고 너무 뜻깊고 감회가 새로웠어요. 너무 떨려요. 사람들도 많고 잘해야겠다는 긴장감 들어요.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네, 너무 좋고요. 감회가 깊고요. 아, 저렇게 갈 수 있는 모습을 보니까 슬프기도 하고.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. 제가 생긴 드라마 영화 슬픈 영화 보다 안 늘었거든요. 오늘 보고 너무 많이 눈물이 나고 감동적이었고 배우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정말 슬픔이 같이 느껴졌고 유배당할 때는 정말 제 남편이 유배당하는 기분으로 보게 됐습니다. 까지 와서 이렇게 이제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라 너무 안타깝고 애절해서 제가 이제 어머니 마음으로 그 황비는 어땠을까 그런 진짜 그것을 되새기려고 그런 의미로 왔어요. 아 이런 데에서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오늘 공연도 숙연한 마음으로 아주 잘할 것 같습니다. 유배당하셨을 우리 단종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. 나라의 임금님이십니다.